짱구들 안녕. 자, 이제 비상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익힘체 1, 2로 찍어줄게. 비상 교육. 자, 부정적 분 예를 구하시오. 그냥 합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가 x 세제곱 플러스 3, 이거 두 번, 이거 한 번이니까 6x 제곱이지? 그 다음에 3에다 이거 한 번, 얘두 번이니까 12x. 외우는 대로 알아서 외워. 알겠지? 8. 자, dx. x 세제곱 플러스 12x dx니까 합친다 생각하면 얘네 둘이 날아가고, 얘네 둘이 날아가네. 그래서 자, 6x 제곱 플러스 8 dx가 되고, 3분의 6이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8x. 자, 그 다음에 뭐 빠트리면 안 돼? 오르라민 C. 알겠지? 자, 2번. 함수 fx가 얘일 때 f0은 10이고 f-1을 구하래. 봐. 얘를 미분하고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C가 남는다 그랬지. 미분하고 적분하면. 그래서 fx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하고 미분하면 원래 그대로인데 미분하고 적분하면 C가 남지. 근데 f0은 10이래. F0은 10이래. 됐지? F0은 10. 그럼 F-2는 마이너스 16 플러스 6 더하기 10. 0이네. 알겠지? 자, 3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저렇대. 자, 그러면 양쪽을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gx가 나오지. 곱미분이니까 5x 4제곱 fx. 그 다음에 x5 f'x 이렇게 되잖아. 됐니? gx는 저렇게 된다라는 거지. f1은 마이너스이고 f'1은 6이니까 1을 대입해 보자고. G1은 5F1. 1 넣으면 F'1. 됐니? 1을 대입하니까. F1이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0. F'1이 6이니까 G1은 마이너스. 문제가 A하고 전혀 상관없네, 그지? 자, 4번. 함수 fx가 f'x 얘를 만족시키고 f2는 오래. 뭐 적분하라는 소리네. fx는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근데 f2가 오래. f2는 8 마이너스 6 더하기 c는 5. 얘가 2니까 c는 3.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3 플러스 3이니까 8. 아주 쉬운 문제들. 자, 5번. 함수 fx의 극대값이 3일 때 극소값 구하래. 우리 극대 극소 구하려면 미분을 쳐야지. f'x는 미분 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로 묶을까? 그러면 그래프가 요렇게, 아이고, 음이니까 0, 1, 마, 뿔, 마. 프라임 0을 기준으로 해서 감소하고 프라임 0, 증가하고 프라임 0, 다시 감소하는. 극대값이 3이래. 1일 때 3이래.
자, 그럼 fx를 만들자고.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 제곱 플러스 c인데, 극대값이 3이래. 얘가 f1이 3이래. 얘가 6분의 1이지.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2. 넘어가면 6분의 18에서 1을 빼면 C는 6분의 17이니? 자, 6분의 17. 뭐야? 극소값은 F0이니까 6분의 17. 알겠지? 자, 6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요렇대. fx가 f'x를 만족시키고 f2는 9래. f-3의 값. 그럼 fx 구하자. 미분 가능하니까 또 연속이겠지. 자, 6x 제곱이지? 2x 세제곱 플러스 c1. 자,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2. 됐지? 자, f2는 9래. 근데 미분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돼야지. 그래서 1 넣었을 때2 플러스 c는 1 넣으면 5 플러스 c2. 첫 번째 c. 그다음 두 번째는 f2는 9래. f2는 여기다 넣어야지. 8이 16 더하기 C1이 9래. C1은 마이너스 7. 얘가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C2는 마이너스 10. 자, C1은 마이너스 7. 자, C2는 마이너스 10. F-3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예, 하면 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4. 알겠지? 자, 7번. 연속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될때 원점을 지난 함수. 자, 그럼 F0은 0이래. 자, 그래 놓고 그래프를 한번 완성을 해볼까? 자, 어쨌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고, 그지? 마이너스고 플러스란 말이야. 근데 1이면 적분하면 x잖아. y는 x로 증가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뿔마 극대가 일어난다고. 그 다음 얘는 뭐야? y는 2x니까 x제곱으로 나타나겠지. x제곱으로. 근데 그 0일 때 0이라니까. 알겠니? 그 0일 때 0이라니까. 뭐 몰라, 대충. 일단 얘는 0을 지난대.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니? 마이너스 2x잖아. 그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는데? 마이너스 x제곱. 이 정도. 그 다음에 맞불소, 극소가 일어난다고, 여기서 극소가. 그 다음 다시 뭐가 돼? y는 x로 일어나지. y는 x로 이렇게. 이해되니? 얘 y는 x 미분 치면 1. x제곱 치면 2x. 마이너스 2x제곱 미분 치면 마이너스 2x. x 미분 치면 1.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고 0,0을 지난다니까.
이런 그래프만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어디 있니? 딱 맞는 그래프가. 딱 맞는 그래프가. 자, 5번이지? 어, 5번. 개형이니까 요 정도에서 해결해 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식으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니? 근데 어쨌든 간에 식으로 다 한 거야. 1은 적분하면 x, 2x는 적분하면 x제곱, 적분 상수는 지금 신경 안 쓰고 그래프의 개형만 본 거니까. 알겠지? 자, 8번. 2차 함수 fx와 다함수 gx가 이렇고 얘를 만족할 때 얘의 값을 구하라. 근데 웃긴 게 얘 2차 함수 해놔놓고 다함수 했는데 곱하니까 4차야. 뭐야. 같은 2차네. 그지? 같은 2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0을 넣으면 g0은 0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자, 미분을 쳐봐. g'x는 여기 이제 퐁당 퐁당 하면 x제곱 마이너스 fx. 얘는 2차에서 1차잖아. 아, 그러면 fx가 x제곱 요런 식으로 갈 거다 이 말이지. 그러면 fx gx는 봐. 자,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봐.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나? 아, 플러스 2x? 분리해서 봐. fx는 x제곱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x제곱인데 g0은 0 맞잖아. 다 적용됐지? 자, fx는 x제곱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얘는 g0은 0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얘가 gx. 얘는 fx. f2는 4 더하기 4, 8이니? g-1은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1로 하면 그래서 7이 되겠다. 별거 아니지? 자, 9번. 함수 fx가 이걸 만족시킬 때 f'4. 뭐 미분치면 끝나는 거네. f0은 대입해봤잖아. f'x는 그러면 적분구하는 변수의식이 빠지지? 빠지지? x제곱 마이너스 6 더하기 3x. 3을 넣으래. 9 마이너스 6 더하기 9. 10이네. 진짜 쉬운 건. 자, 10번. 자, 수학 익힘책 하면서 기본적인 거 안 돼 있고, 그냥 이 문제만 찾아오면 안 돼. 알겠지? 문제마다마다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학 익힘책 정도 들어왔으면 앞에서 기본적인 거, 그지? 중단원이나 이런 것도 좀 공부가 됐을 거지. 그럼 그때 설명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어, 저거 왜 저래?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항상 문제마다 어려워지는 거야. 전체적인 숲을 모르고. 알겠지? 항상 수학 익힘책 들어오기 전에는 기본적인 거 다, 최소한 중단어는 다 이해가 돼야 돼. 알겠지? 자, 10번. 그대로 나타낼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1에서 1 플러스 h. 자,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dx인데,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5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을 fx로 놓을게. 그리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자, fx의 부정적분을 large fx로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다시 나타내면 h분의, 이제 바로 되지? 얘 적분하면 1에서 1 플러스 h니까 f1 플러스 h. 그냥 여기서 바로 적분한 거 f1 플러스 h.
F1 여기서 바로 그냥 가라고. 맨날 이렇게 그치지 말고. 얘가 FX야? 어, 그러면 large F에 1 플러스 H 마이너스 large F에 1 이렇게 되네. 뭐야? F 프라임 1이네? 오호, F 1이네? 그럼 F 어딨어? 여기 있잖아. 1 넣으면 2가 되지. 쉬운 문제다. 알겠지? 자, 11번. 얘를, 뭐야. 장난쳐?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1. 쌤, 이거 계산하는 거 가르쳐줬지? 마이너스 묶어놓고 1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빼라고. 지금 그냥 보여줄게. 암산 안 하고.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요 4제곱 써줄게.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빼라고.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라고. 요렇게 하는 게 계산할 때 편하다고. 1 다 대입하고 빼기 마이너스 2 이런 것보다. 알겠지? 자, 됐니? 그러면 1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15인데, 아, 15. 1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3. 1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빼면 3이지? 그래서 15가 되겠다. 알겠지? 자, 12번. 1차 함수 fx를. 자, 그래놓고 얘는 6이고 얘는 마이너스 8일 때 f3을 구하래. 그럼 그대로 나타내 볼게. 마이너스 1에서 1. 자, 얘를 ax 플러스 b라고 나와보자고.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일단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dx는 이요. 마이너스 1에서 1. ax 플러스 b dx는 마이너스 8. 자, 그러면 by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지. 그러면 얘는 뭐가 돼? 0이 되지? 자, 그 대신 얘 기함수는 0이 되고 우함수는 두 배에. 그지? 이것도 계속 얘기했으니까. 됐니? 자, 그렇게 되면 쟤는 3분의 a. 앞에서 다시 공부했어 봐라. 우함수, 기함수도 계속 반복했던 거야. x 세제곱 3분의 a의 x 세제곱 0에서 1. 그러면 3분의 a 곱하기 2가 6이래. 그치? 그러면은 a는 9인가? a는 9. 9하면 3 곱하기 2는 6이니까 a는 9. 그럼 이제 여기 이제 9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또 여기서는 얘가 기함수잖아. 그래서 두 배에 0에서 1. b dx는 마이너스 8. 그럼 2 곱하기 bx잖아. 근데 1을 집어넣으니까 b는 마이너스 8. b는 마이너스 4. 그럼 fx가 ax 플러스 b. f3은 27 마이너스 4니까 23. 알겠지?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단원 해줄게.